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음악을 들었는데 영구예요. 영구. 영구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거든요. 송에라고 하는 곡이에요. 해석해보니까 A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이 지금 조회수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피처링에 이제 보조라는 처음 보는 래퍼가 있고 네임엠티가 이제 피처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임엠티가 여기 있군요. 그리고 프로듀싱이 스패치즈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곡이 좋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평소에 영구가 보여주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구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트랩 음악 훅 마스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훅을 정말 잘 만드는 제가 봤을 때 태국 힙합씬에서 영구만큼 트랩 음악의 훅을 잘 만드는 래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래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랩에 특화된 래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영구가 진짜 클래시컬한 랩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구의 랩을 듣는 게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 게다가 헤어스타일도 달라졌잖아요. 다시 삭발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한 보조라는 래퍼에 대한 좀 사람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오지 래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반기는 댓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구의 송 에고 피처링 보조 네임엠티 스패치즈가 만들었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또 레이블을 만들었죠? 영구가 69 바이브를 가지고 올렸는지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어그레시브하게 랩을 뱉더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밍밀 같아. 밍밀. 저 밍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역시 네임엠티. 야 오랜만에 랩 듣는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반갑네. 난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한국 힙합 뮤직비디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뮤직비디오 촬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나 혼자만 사는 주택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라서 이런 거 촬영하기에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촬영하려면 호텔방을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따로 저런 대저택 같은 데를 돈 주고 빌려야 돼요. 참 이런 게 좋아. 자연스럽게 그냥 뭐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것들 보여주는 거 있죠. 나 이런 게 좋단 말이지. 오 이분이구나. 오 랩 되게 인상적인데? 뭐 영웅도 지금 있지만 그래도 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또 이렇게 등장하니까 신선해. 야 오토튠 없는 영구 랩 듣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오토튠이 없어. 야 심지어 라임에 더블링까지 치고 있어. 올드스쿨 스타일로.
저 뭐지? 보조라는 저분은 랩하는 바이브나 느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티그리즐리 같아. 저 티그리즐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멋있어. 어, 멋있어, 멋있어. 약간 멋있어. 저는 오히려 여기서 보면 이 보조라는 래퍼에 좀 눈을 많이 가게 되네요. 오, 되게 인상적이야. 오. 오, 타이트하다. 그 뒤 여자분들이 되게 웃긴 게 되게 홈웨어를 입고 저렇게 춤추고 놀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다. 보통 왜 우리가 알면 힙합 뮤직비디오 뒤에 뭐 여자분들 이렇게 모델들이 있으면 노출이 많은 옷들을 입잖아요. 근데 잠옷이야, 잠옷.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나 영구가 이렇게 랩하는 거 처음 들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스테이크 먹고 싶다. 와, 좋다, 좋다. 어, 근데 막판에 스테이크 고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재밌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와, 근자에 들었던 영구 노래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조이스가 떡상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오토튠이 없고 클래시컬한 라임의 더블링을 치는 영구의 랩을 듣는 게 너무 신선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좀 트렌디한 음악들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것 같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 원래 이런 것도 잘해.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보조라는 래퍼는 그냥 느낌이나 풍기는 느낌이 약간 티그리즐리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했어요. 아까 스테이크 고기 보니까 스테이크 먹고 싶다. 저 방콕에 가면 항상 갔던 스테이크 집이 있었거든요. 아르노 스테이크라고. 아, 거기 진짜 맛있는데. 저 영구의 어떤 진면목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아,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할 줄 알아야지. 나 언젠가 한번 영구가 붐뱁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어. 이런 곡까지 듣게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까지 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컵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